수룡의 3대장 한번 불러볼게. 네? 가장 인기 많은 녀석들만 불렀어. 첫 번째로는 바다의 기린이야. 그래,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자, 바다 속 깊은 곳에 누가 살까? 첫 번째로는 목이 아주 길어 엘라스모사우루스. 엘라스모! 이 친구는 목이 어찌나 긴지 하늘을 나는 익룡도 쩝쩝쩝쩝 먹을 수가 있었다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 두 번째로는 바닷속 아주 수영 대표 선수야. 1등 대표 선수. 바로 크로노사우루스. 얼마나 빠른지 한번 봐볼까? 바닷속 깊은 곳에 누가 살까? 바다의 수영 선수 크로노사우루스야. 그리고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물은 먹잇감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니까. 아, 무서워. 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주인공인데, 친구들, 육상 공룡 중에 공룡의 왕은 누구지? 티라나! 그렇지, 티라노사우루스잖아. 이 친구는 바다속 티라노사우루스야. 모사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엄청 무서워. 자, 바닷속 깊은 곳에 누가 살까? 모사사우루스! 티라노 모사사우루스. 입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나 큰 물고기도 한 입에 쩝쩝쩝 먹을 수가 있었다고. 아, 근데 조금 무섭다. 친구들, 오늘 배워본 수룡들 한 번 더 정리해줄게. 네. 자, 바닷속 깊은 곳에 어떤 공룡이 살았더라? 엘라스모. 먼저, 그치, 바다의 길인 엘라스모. 엘라스모사우루스. 바다의 기린이지? 아까 뭘 잡아먹는다 그랬지? 아, 익룡! 하늘을 나는 익룡도 쩝쩝쩝 먹을 수 있다고! 자, 두 번째로는 그치, 수영선수! 수영선수야! 바닷속 깊은 곳에 우리 수영선수 아주 빠른 수영선수 크로노사우루스!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무서워! 자, 마지막은 그렇지,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 바닷속 티라노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바다 속 티라노사우루스. 입이 어찌나 큰지. 아주 커다란 물고기도 쪽쪽쪽 샤샤바. 친구들, 우리 바다 풍경 속 너무 신나지 않아? 네, 조금 진짜. 무섭긴 하지만 그럼 다 같이 한번 추러 가볼까? 네. 그럼 다 같이 렛츠 호프. 샤샤샤 샤랄랄라 샤랄랄라 샤샤샤 샤샤바. 바닷속 깊은 곳에 무슨 공룡 사나요? 샤샤바 엘라스모사우루스. 물속의 기린이지 샤샤바. 기다란 목에로 인형도 냠냠냠 샤샤바. 크로노사우루스 엄청 빠른 수영선수 샤샤바. 그 이빨을 조심해 한번 물면 놓지 않아 샤샤바. 너의 티라노 샤샤바. 큰 입으로 사냥해 왕물고기 쩝쩝쩝 샤샤바. 샤랄랄라 샤랄라 샤샤바. 샤랄랄라 샤랄라 샤샤바. 엘라스모사우루스 물속의 기린이지 샤샤바. 기다란 목에로 인형도 냠냠 엄청 빠른 수영선수 샤샤바. 그 이빨을 조심해 한번 물면 놓지 않아 샤샤바. 모사사우루스 바다의 티라노 샤샤바. 큰 입으로 사냥해 왕물고기 쩝쩝쩝 샤샤바. 여기 가운데 구독 버튼 보여! 눌러 줄 거지!